구시뉴스 구영슬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한 대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문 앞에서 학교를 오가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너무 막막한 것 같고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을 지게 된 거라서 적은 금액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제가 대학생이니까 갚을 자신도 잘 없어요. 특히 지난 2017년 말 기준 학자금 일반 상환 대출의 장기 연체 이자 금리는 시중은행의 가산 금리보다 높은 상황. 이렇게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렸는데요. 지원 기간도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확대합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수혜자 중 88%,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연체되면 그 이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든든합니다. 그 이자 지원을 받음으로써 많이 짐을 덜게 되고 이제 졸업을 한다고 해도 다 취업을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한테 특히나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폭을 한층 넓혀 더 든든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들이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2030세대 어깨의 짐을 함께 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